아멘. 오늘 이 시간은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더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 가족이 지난 우리 시간에 참석했었던 선교대회 영상을 잠깐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국제총회 세계선교대회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 협력해서 정말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We have to constantly run the race until the end, until we meet Jesus. We have no time to rest when sharing the gospel.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중단될 수 없습니다. GMI를 통해 이루실 세계 복음화의 꿈은 세대를 넘어 이어져 갈 것입니다. 2023년 세계 선교 대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너무 영상을 진짜 잘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나 진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말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저희 가족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보셨듯이 정말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회복되는 시간, 또 이렇게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들도 이번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어린이들 너무 잘 섬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미국에 있는 동물원에도 가보고 또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가고 바닷가에 가서 놀기도 하고 또 디즈니랜드까지 다녀오면서 부모님으로서는 도무지 그렇게 다 해줄 수 없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대회를 참석하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 중에서 행복한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그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자, 특별히 1세대 부모님들과 2세대 자녀들, 그러니까 2세대들 영어만 주로 영어만 사용하는 2세대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팀 멤버를 구성해서 아침 식사부터 점심 식사, 저녁 식사까지 계속해서 음식을 제공하면서 섬겨주시고 또 선물도 여러 가지 선물들도 준비해 주시고 간식까지 챙겨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귀한 사랑과 섬김이 있는 은혜교회 소속이며 또 GMI 선교사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자, 이번 선교대회에 참석하신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정말 위험하고 매우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무슬림 국가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비롯하여서 마약과 마피아로 인해 안전 문제가 있는 중남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과 또 현재 전쟁으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시는 분들과 또 사회적인 환경으로 인해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동남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그 어려운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선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선교사님들과 함께 GMI 일원으로 섬기고 또 이렇게 그 함께 선교사로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 또 감사했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행복했던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제가 이 프랑스 은혜교회라는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미국 은혜교회 식구들의 그 섬김과 사랑도 막 정말 대단했지만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렇게 크게 놀랐지도 않았던 것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들과 버금가는 헌신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가 어디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자, 함께 이렇게 불어권 선교를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이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제 꽃키오 사장님인 그 마티오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했던 말이 어떻게 그 은혜교회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섬기는 분들을 내가 보지도 못했고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놀랬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으면서 전 다시 한번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행복하십니까? 지금 앞에서 딱히 봤을 때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은데 여러분은 혹시 행복하십니까? 자, 오늘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나는 좀 불행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자, 한국의 한 설문기관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 세 가지로서는 먼저는 좋은 배우자, 그리고 건강, 그리고 돈과 명성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다면 행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걸 다 갖춰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걸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좋은 배우자, 건강, 그리고 돈과 명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사람을 살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면 배우자도 없고 건강도 그리 좋지 못하고 돈과 명성 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행복의 조건이었다면 저기 못 사는 그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아무도 행복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못 사는 나라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조건들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은 너희들은 행복한 자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을 통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고 충분히 행복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이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도무지 외로울래야 외로울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늘 함께 하시며 친히 순간마다 때마다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거의 예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은 바로 자신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자신이 사랑을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을 받는데 난 불행해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자, 저는 특별히 이 사실을 저희 집의 막내 이제 사무엘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 가족들이 막 너무 막 이쁘다고 안아주고 뽀뽀를 해주면 사실 사무엘이 조금 막대로는 귀찮아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이 사무엘의 표정을 보면 진짜 너무 행복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굴에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누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거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그가 자신이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모두는 다 예외 없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행복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좀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행복 충분한 받은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는데 내 배우자로부터 그 사랑을 좀 찾으려고 하고 내 건강으로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좀 돈을 잘 버는 걸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기에 지금까지 몰랐다 할지라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알기에 한번 믿음으로 이제부터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선포하냐면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 진짜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 전 진짜 행복합니다.
아, 예. 저는 그 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잠언 1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진짜 행복한 삶이 되지만, 어, 나는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 난 불행한 사람이야, 난 되는 것도 없는 사람이야 라며 그렇게 말하면 늘 평생을 불행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예언하고 이런 게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확실합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니까 내 입의 열매를 그대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도 보호하심을 받고 있으며 오늘도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번에 이제 선교대회에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특별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저도 한번 꼭 정말 뵙고 싶었던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여러 찬양들을 만드신 송경민 목사님께서 오셔서 찬양과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시간을 통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그분을 만났다는 증거를 증거 사진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분 옆에서 사진 찍은,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스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에 좋아서 그냥 이때도 행복했습니다. 자, 특별히 그 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행복이라는 찬양을 만들게 된 그 배경도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곡을 쓰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던 중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아, 이 말씀은 아직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말씀임을 깨달으면서, 아, 아무리 광야 길을 걸어도 성도는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뭐 축복의 땅, 뭐 언약의 땅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묵상하시다가 행복이라는 곡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후에 함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한번 가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청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러므로 자신의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다른 곳에서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의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안다면, 내가 오늘도 어떠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안다면, 오늘도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점은 이 팔복의 그 메시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팔복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복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의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이 두 말씀을 부착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동일하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말씀은 이 팔복 말씀은 당신의 제자들이 천국을 누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덟 개 구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복이 있나니 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서 복이 있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축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행복이란 행복이 의미가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이 팔복 메시지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행복과 천국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과 하나님 나라가 이 팔복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자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가난한 것이 무슨 행복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난한 게 도대체 무슨 행복한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이유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말 자체의 의미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 그렇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며 주님으로 하여금 만족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자, 즉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천국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또한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자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슬퍼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깊은 정말 절망적인 최악의 슬픔이었다 할지라도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30편 11절 말씀으로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즉 애통하는 자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천국의 기쁨으로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온유한 자는 행복한 자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친절함이나 부드러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특성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할 때 그 온유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친절하고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프라위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통해 일평생 다듬어져 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뭔지를 반드시 늘 이 말씀을 보실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통해 일평생 다듬어 가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자, 인생에서 시험을 당하는 것, 연단을 당하는 것은 결코 행복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험을 당하는 것,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하늘에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이 너무나 괴롭고 어렵지만 그 시험의 끝에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며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온유한 자, 이 연단을 받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행복한 자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자 여기서 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이어서 생각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배부르게 되었던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말씀에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라서 그 어디에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2만 명에 이르는 그 모든 사람은 오직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다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 오히려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하나님께서 말씀에 목마른 자들에게 그 하늘의 문을 여신다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기만 하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배부름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긍휼을 하늘에서의 그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이며,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며, 또 화평하게 하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행복한 자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박해를 받는 것,
그 실제로 지금 뭐 무슬림 국가나 뭐 불교 국가 같은 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교사님들은 그럼 진짜로 핍박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박해를 받는 것은 뭐 행복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이거는 불행과도 가까운데, 어떻게 박해를 받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건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비록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가 그 순간에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인 그 순간까지도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라는, 하늘에서 서 계시다라고 표현된 부분은 이 말씀밖에 없다고 합니다.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 당시에 그 핍박을 당하며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스데반을 보시며 그 보좌에 앉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앉으셔서, 제가 예전에도 이거 한번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뭐하고 계셨겠어요? 스데반을 보면서 박수를 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와우, 브라보, 와우, 진짜 저런 놈이라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거야.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도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를 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비록 우리는 뭐 핍박을 당하는 그런 나라 가운데 살지 않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비록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곳에서 서서 우리를 향해 박수를 쳐고 계시는 주님이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둠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다가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주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애통하고, 그냥 무조건 우는 거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애통하고 그 주님 안에서 시험받으면서 다듬어져 가고, 그 주님 안에서 말씀에 목말라하고, 그 주님 안에서 다른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주님 안에서 청결한 삶을 살고, 그 주님 앞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그 주님 앞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삶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 결단을 가지고, 나는 이제 나의 눈을 이 땅에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눈을 들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정말 우리는 정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그 손경빈 목사님이 지으신 그 행복 이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이 곡을 만드신 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정말 뭐 어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화려하지 않고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정결하게 사는 삶으로 인해 행복한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정말 그런 믿음의 선포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